형, 바닥에서 10원을 주었어. 오늘 운이 좋을 것 같아. Lucky day. What's up, 오늘은 brother?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뷔페에 왔습니다. 1인당 16만원 뷔페인데요. Expensive. 우리는 취향이 달라서 뷔페가 딱입니다. 형님, 음식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따뜻한 음식 라인입니다. BBQ 라인. 쌀국수 파스타 교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랍스터를 푸짐하게 굽고 있는 그릴이 보입니다. 뷔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릴 코너인 만큼 가장 줄이 길었던 라인인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손님들이 랍스터에 진심이었습니다. I love lobster. 그 옆으로 소고기가 있는데요. 우대갈비, LA갈비, 양갈비, 토마호크. 육식 동물인 형님이 원하시는 고기는 다 있었습니다. 와우. 특히 형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잘 구워진 양갈비와 우대갈비는 씹을 때 거슬림 없이 스르르 녹는 듯한 맛이었습니다.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양갈비와 우대갈비가 터질 듯이 육즙을 머금고 있습니다. I like intercontinental. 소고기 라인 옆으로 가면 이탈리안 중식집 요리 스프가 있는데요. Chinese and Italian food. 노릇하게 튀겨진 새우튀김. 큼직하고 상큼한 새우마요. 껍질 없는 부드러운 칠리 크랩. 한입에 먹으면 입안 가득 중국을 느낄 수 있는 우룡의 삶. 윤기가 찰지게 코팅되어 흐르는 팔보치. 이렇게 소주와 잘 어울리는 중국 요리를 지나가면 커다란 나무찜기 속에 살이 꽉 찬 대게가 있고 Steamed crab. 꽃처럼 피어있는 가리비찜. 큼지막한 전복찜. 형님이 평소에 먹으러 가자고 했던 해산물들만 가득했어요. Very happy. 황혼과 굴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 라인을 지나면 한식 코너가 나오는데요. 뷔페에서 가장 여유롭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개운한 물김치 있고요. 그 옆에 냉면 있습니다. 육회와 섞어서 먹으면 매콤달콤하게 맛있습니다. 간장게장과 도라지 무침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식 코너를 돌다 보면 푸짐하게 끓고 있는 꼬리찜이 나오고 그 옆으로 육전을 부치고 있는 셰프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육전의 향과 소리를 들으니 막걸리가 땡기네요. 다음은 일식 파트입니다. Japanese food. 방어, 참치, 농어, 연어 준비되어 있었고요. 고급 시치리탄 타코 와사비와 잘 삶아진 문어 숙회 그리고 향이 좋은 멍게까지. 호텔 뷔페에서 소주를 팔았다면 기본 5병은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안주들과 초밥도 종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딱 먹기 편한 구성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접시 가득 떠왔습니다. 이병장님은 뷔페 시작 초반 사람들이 많은 랍스터 줄을 서서 형님에게 드릴 랍스터와 양갈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형님은 이병장님의 수발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포크와 나이프로 교양있게 동생들에게 생일 축하까지 받으며 식사를 하기 전 와인을 들고 건배사를 외치셨는데요. 형님, 멋진 건배사를 부탁드립니다. 내 눈동자에... What are you talking about? 건배. 정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형님은 다양한 매력이 넘쳐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지천명을 훌쩍 지나서 이제는 환갑을 향해 빠르게 가고 계신 형님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참 어린 동생들이 형님을 위해 준비한 생일상을 떨리는 손으로 오물오물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이병장님은 오늘도 오직 형님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며 전복을 까서 드리기도 하고 연하게 씹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뷔페의 리뷰를 보면 참치에 채쇼할 때 가서 좋았고 랍스터 맛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고 대부분의 리뷰는 랍스터와 양고기 맛집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비싼 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위기 좋고 직원분들 친절하고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로 남겨진 따뜻한 리뷰가 있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직원분들 덕분에 혼자 밥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너무 행복해요. 매번 고맙습니다. 좋은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직원분들과 만족하는 손님들이 오는 곳이라면 소중한 사람들과 언제든지 또 방문하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식 코너 역시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쁜 케이크와 신선한 과일 그리고 붕어빵과 쿠키, 마카롱,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까지 어린이부터 어른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Happy birthday. 이병장님과 생일을 맞이하신 형님 모두 각자의 취향대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만족스럽게 즐기다 갑니다. 형님은 집에서도 평소에 잘 먹지 않는 뷔페의 기념품인 딸기잼 하나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마치 옛날 부모님들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며칠 후 형님 집에 만취 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뷔페에서 챙겨오셨던 작은 딸기잼과 한 손에 양주 한 병을 들고 여전히 자랑 중이셨습니다.
네 눈동자에 한 잔. 아? 네 형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혹시 이거 따라 하시는 건가요?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네 눈동자에 한.